안녕 재민. 이사해 너도 빨리. 그렇지. 재빈이는 누구 시험 먼저 보고 이거 듣는 거야? 시험을 보고 들으래요. 자 이거 일단은 시험 이거 채점하기 전에 스케줄표. 예. 오케이 스케줄표 나한테 입니다. 8월달하고 9월달에도 시험을 해줄 겁니다. 와 하나만 있어요? 네. 아 그래. 제발 부탁인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상관없으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하나 꼭 드리세요. 네. 나 이날 전화 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알았지? 네. 자 9월 아니 8월달 꼭 주세요. 8월달 꼭 오시면 8월달에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8월 15일날 광복절날 안 나옵니다. 별표 한번 쳐주세요. 8월 15일 광복절날 너네 잘 쉬세요. 그날 너네 계약 전날이지? 네. 그렇지. 아마 계약. 그래서 어? 10일에 알았어. 그러니까 이날 쉬시고 아마 이날 놀러 가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이날 쉬는 걸로 했고 뒤로 넘겨보세요. 9월달 보면 9월 12일 날이 추석입니다. 별표 한번 쳐주세요. 9월 12일 추석이고 조금 이상하지? 거기 1회차 봐봐. 1회차에 31일에 와서 있지. 별표 이거 8월 31일이 1회차입니다. 8월 31일 안 그러면 8번이 안 나와. 알았지? 그래서 별표 친 거는 꼭 어머니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어머니가 혹시 나 지난번 이거 드렸던 거 들어봐. 맞죠? 저도 안 봐요. 아 그래도 설명을 좀 하라고. 드렸어 안 드렸어? 안 드렸어. 와 씨. 니네 진짜 죽고 싶냐? 아 왜 또 이거 난방을 해놨어. 난방일로? 전 나 씨. 시원한데? 얘들아, 제발 좀 드리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쉬는 날이니까 오케이? 나 이거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9월 12일 날 9월 그리고 우리 재빈이도 받아가세요. 재빈이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채점합니다. 자기 건 재비가 채점 안 하고 앞뒤로 나눠줄까? 너네 둘이 한번 해봅시다. 왜요? 어떡해? 왜요? 창피해요. 그냥 뭐 창피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채점하면서 와 졸라 창피하다. 소리 크진 않아. 우영이 또 정우하고 이게 승진이니까 창피해 하는 거 이거? 너가 지한이도 하고 채점하자. 네. 자 간다. 채점 준비됐어? 네. 자 1번에 5번 2번에 어려운 얘들. 네. 처음이요? 근데 저희 목적격 안 들었어요. 처음 안 들었어요. 2번에 5번. 알았어.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5. 7번에 2. 8번에 2. 9번에 3, 4. 이제 하나 끝났어. 잘했잖아. 괜찮았어. 어? 4번에 3. 5번에 3. 됐어. 자, 그 다음에 10번에 3, 5, 1, 3, 4, 15번에 2번. 목적격을 안 배웠다고 하는데 배웠습니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고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안 배웠어? 자, 1번에 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1번에 3번, 2번에 5자리, 3번에 바이셀, 2번에 돈 언나, 테스트 더 컬, 그다음 4번에 3, 5번에 4, 6번에 1, 5번에 4, 5번에 4, 4번에 3, 4번에 3, 6번에 1, 그다음 7번에 4. 8번에 세계의 3을 늘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 아, 우리말로는 기억이 있구나. 그래. 그 다음 9번에 2, 10번에 grown, grown, 그 다음에 11번에 1번. 됐어. 네. 총 개수, 문제 개수가 네. 26개. 26개입니다. 26개인데,
자, 선생님이 진짜 자, 하나당 3점씩 알았지? 하나당 3점씩 그래서 맞은 개수 곱하기 3점하고 플러스 내가 22점 플러스 꽂아줄게. 22점이요? 어, 이게 기본점수. 하세요. 맞은 개수 곱하기 3. 아, 너무 많아요. 4점으로 하면 10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박진호, 공 더해. 알았어, 창피해야 된다. 자, 오늘 제시험 보고 갑니다. 끝나고 이거 제시험. 그림에는 속을 그 제시험. 오케이. 우와, 주연이 진짜 때렸어요. 진짜 몇 점이네. 야, 주연 너 진짜 잘한다. 그쵸? 이거 이거 점수가 바뀔 수 있어. 네? 요즘 채점하다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점점 진짜 생각도 잘한다. 야, 승진이보다 높은 건 말이 안 돼. 네? 알았어? 잠깐만요. 주린이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응? 괜찮아. 자, 이제 물어봅니다. 1번 보세요. 1번 보세요. 틀리신 분 손들어 보세요. 문법 1번 같이 보세요. 엎어서 어색한 건데 5번 봐봐라. 5번. 5번 보면 The girl 이상하지? The girl who is waiting 아닌가? 그치? The girl who is waiting at the bus stop is my sister. Who is를 써야지. Who's는 안 돼. 내가 얘기했지? Who's 뒷문장 완전 불안전. 완전. 완전한 사람 필요 없어. 완전한 필요 없어. 괜히? 됐고, 너네는 이거 잘 기억해놔야 문제 다시 풀 수 있다. 나 같은 문제 줄 거야. 알았지? 그다음 2번 보세요. 빈칸에 들어, 나머지 다른 거. 얘들아, 전부 다 뭐 들어가야 돼? Who's. Who's가 들어가야 되지? 맞아. 근데 5번 보세요. That man over there is dentist. Who children like to meet 뒤에 목적 없습니다. meet 뒤에 목적 없습니다. 지금 meet 뒤에 목적 없어. 이거 맞는 사람 들어봐. 오, 진짜 잘하는 거네. 3번 틀리신 분. 4번. 4번 됐어. 4번 봅시다. 어색한 건데,
나보세요. 주격은 뭐가 없는 거? 대답. 주격은 뭐가 없는 거? 주어가 없는 거. 목적격은? 목적어 없는 거지. 맞아. 그런데 관계대명사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위치, 후, 대이 세 가지 있지? 주격은 똑같아.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목적격은 여기다 후 써도 상관없어. 안 써도 되고. 다시 목적격은 뭐라고? 품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돼. 근데 품을 굳이 썼어. 그럼 무조건 무슨 격인 거야? 목적격인 겁니다. 되니? 그럼 거기 봐봐. 봐봐. 지금 4번에 3번 봐봐. 바로 뒤에 품 뒤에 뭐가 있어? 자, 친구 대답. 바로 뒤에 품 뒤에 뭐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격이야? 주격이니까 품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고 나중에 문제 또 나오면 100% 또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알았지? 5번 틀리신 분. 6번. 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니네 손에 가요. 7번. 8. 봅시다. 8번. 어색한 거 골라야 되는데 8번에 2번 봐봐. 후 동그라미. 후 뒤에 뭐 있어? 틀리신 분 대답. 어? 쉬가 있지? 후 뒤에 뭐가 있냐? 시가 지금 얘 무슨 격이야? 그게 무슨 격? 나보세요. 목적 격에는 뭐가 있었는데? 목적어 있어 안 되잖아. 그 뒤에 왔더니 she takes care of them 있지. 목적어 있잖아 지금. 이해되냐 지금? 됐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야.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어려운 거 주셨지? 너무 어려운 거 주셨는데. 9번 틀리신 분. 너 주기에 하나고 그랬지? 네. 여기야. 네. 분명히 문제 안 읽어서 틀린 게 한 두 개 있을 거야. 너 아까 한글로 고치라는 거 영어로. 제가 그랬었어요. 이런. 근데 이게 평소에 자주 그랬잖아. 네. 이게 일반 진짜 시험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평소에 그거 연습해야 돼. 문제는 잘 읽으세요. 알았지? 자, 10번 틀리신 분. 네. 다시 봅시다. 10번 보면 앞에 워먼 보여? 어? 워먼은 사람이니까 정답은 위치랑 후랑 데트는 되지 그치? 후랑 데트. 그 다음에 We can see much star, many star. 왜? 스타 셀 수 있어. 있으니까 뒤에 S가 있겠지? Many stars 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니? 11번 틀리신 분. 오호이 뭐 11번 잘 틀렸네. 저 거울 나왔지? 그 뒤에 뭐가 있냐? I란 주어가 있는 거 보여? 네. 그럼 얘는 무슨 격입니까? 목적격. 목적격 맞아? 네. 뒤에 주어가 있으면 목적격이지? 네. 목적격 관계되면서 찾으면 되거든? 네. 근데 1번 돼야 돼. 2번은? 안 되지? 네. 2번은 X 쳐놨었어야 돼. 3번은? 안 되지? 위치는 4번이니까. 4번은? 되고 5번도 되지? 야 이게 안 되냐 지금?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irl who I 어제 met yesterday 몇이지? 오케이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실수야 분명히. 문제 잘 읽어야 돼. 12번 틀리신 분. 13번. 13번 같이 보세요. 얘들아 Kim is in the hospital. He was injured yesterday. 자, 이 두 문장에서 같은 거 뭐뭐 있냐? Him하고 he가 같지? 네. 동그라미 쳐보세요. Him하고 he가 같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잠깐 보세요. 봐봐. 문장이 지금 연문장일 때 두 문장일 때는 뭐 쓴다? 대답하셔야 돼요. 문장이 두 문장일 때는 대명사 쓴다. 되게 유치한 문장이지? 나는 Kim을 좋아해. 그는 잘생겼어. 유치한 문장이지? 근데 두 문장 한 문장 바꿔볼게. 시작. 나는 잘생긴 힘을 좋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 봐봐. 자, 이 두 문장 합쳐볼게. 같은 거 누구 있어? 얘랑 얘랑 같지. 그렇지? 얘랑 얘랑 같잖아. 맞아? 그럼 얘를 없애고 뭘로 바꿨어? 관계되면서 위치 바꿨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얘 위치가 누구야? A. 얘잖아.
그럼 니네 여기다 갖다 붙일래? 여기다 붙일래? 여기다 붙일래? 여기다 붙일래? 대답. 여기다 붙여야지. 그럼 이렇게 만들고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A 뒤에 붙여야 될 거야. 지금 이해되냐? 근데 왜 자꾸 여기다 붙여?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냐? 얘가 C야? A야? 승진이, 다시 이거 이렇게 진짜 많이 틀려. 애들 전부 다 잘 붙여놓고 C 뒤에 붙인 거야. 어디다 붙여야 돼? A 뒤에 붙여야 되냐? 이거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꼭 좀 기억해 보세요. 보시면 10 몇 번이야? 3번. 3번에 T를 없애고 후로 바꿨어? 바꿨니? 네. 틀린 사람 다 힘들어. 니네 몇 번 썼어, 솔직히? 2번이요. 이럴 줄 알았어, 지금. 2번 아니면 1번 썼지? 어? 그럼 여기서 후가 누군 거야? 하스피털 되는 거잖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대답, 지는 거야, 대답해 보세요. 어디다 붙여야 돼? 힘 뒤에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도야, 정말 몇 번이니까. 진우야, 몇 번인 거야? 야, 몇 번인가? 길이가 몇 번인가? 다? 3번이 되겠죠. Kim, who was injured yesterday, is in the hospital. 해석해보자, 시작. 어제 다친 Kim은 지금 병원에 있다 이거잖아. 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틀리신 분. 자, 다시 얘기한다. 주격은 뭐? 위치 후 대 목적격은 위치 후 대도 되지만 후도 되는 거 알았지? 자 3번 보세요. 14번에 4번 보세요. 우리 그림이 후 뒤에 뭐 있어? 14번에 4번 후 뒤에 is 있죠? 얘는 동사 맞아? 그럼 얘는 무슨 격 거기를 동사 주격 관계 동사. 진우야, 주격 관계 대명사는 후 써야 돼, 훔 써야 돼? 후 써야 되지. 목적격은 후 써야 돼, 훔 써야 돼? 둘 다 가야 돼. 알았지? 둘 다 가야 돼. 자, 여기 정답 몇 번? 4번. 주격인데 훔 썼지? 정답 4번입니다. 15번 틀리신 분. 오, 15번 틀렸어? 야, 15번 선행사, 빈카 선행사 누구냐? 대답. 카즈. 맞아? 밑에 거. 빈칸 선행사 누구냐? 드레스지. 둘 다 뭐야?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위치 써야지. 뭐야? 뭐 몇 번 썼어? 근데 야 집중. 밑에 거 봐봐. 15번에 두 번째 빈칸 봐봐. 15번 두 번째 빈칸 뒤에 뭐가 없냐? 주어가 없죠? 빈 문장 불안전하잖아. 근데 위에 게 약간 헷갈리긴 한데 The car에다 주어 한번 썼죠, S. 나 위치부터 드라이브스까지 바로 나 이즈에다 동사 한번 써보세요. 자, 내가 적어줄게. The car which he 읽어주세요. Drives is 뭐야? 칭. 어디 너무 못했다. 선생님 친구 중에서도 그 내 친구는 진짜 부자거든. 돈이 진짜 많아. 근데 왜 돈이 많은 차가 좋아? 돈이 많은 차가 좋냐?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 나는 굴러만 가면 됐다 이런 주의일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친구는 차 살 돈으로 주식 투자 한대. 아니면 차 살 돈으로 뭐 집을 산다. 뭐 이런 애인데 얘가 이제 집도 몇 개 있고 별로 부자야. 집 몇 개 있으면 부자 아니야? 그치? 이제 열심히 재테크 해갖고 주식도 엄청 잘하고. 근데 얘가 이제 소개팅을 나왔는데 얘 차가 되게 오래된 아반떼야. 근데 부자여도 아반떼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해서 이제 너무 분위기가 좋았대.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차 딱 탔는데 타자마자 여자가 한마디도 안 하네.
그래서 분명히 차 타기 전에 내일 영화 보는 거 약속까지 잡았거든. 근데 집에 가서 문자를 카톡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뭐 너무하지? 이건 100% 차 때문이지. 와, 걔 진짜 찐부잖아.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진짜 내 기준. 돈 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막 부자인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바람이 잡히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참 그 여자는 참 분명히 다른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바람 필 확률이 되게 높아져. 너 스포츠카 타지 마라. 알았어? 왜? 야, 인생이, 너 벌써부터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어떡해. 아하, 없는다고. 어? 스포츠카. 인생이 힘들대요. 너 저기 승진이 봐봐. 자, 얼굴 잘 기억해놔. 알았지? 제가 나중에 너네 지금 몇 살이지? 14살이지? 너네가 제가 저 남자애가 15년 뒤에 너네 29이야 15년 뒤에 람보르기니를 타고 현대시장 사거리에서 네 앞에 서서 뒤에서 어? 규림아 오랜만이다. 나 옛날에 같이 GNS 다녔던 승진이야. 나 기억하니?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내가 그대로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지금. 똑같다? 알았지? 근데 람보르기니가 괜찮아. 한 번 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너 지금 데려다 줄게. 타. 탄다 탄다. 하나 둘 셋 탄다. 오케이. 탔냐? 람보르기니 사라. 탄다 안 탄다? 탄다? 도대체 탄다 안 탄다? 한 번 타고 싶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걔네는 뒤에서 불이 나와. 알지? 소리도 크고 처음 보면 관종이 지금 야 남북이 타면 무조건 관종이야. 근데 얼굴? 얼굴? 야 승준이 정도면 민지야 얼굴이 있어.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근데 제가 10점을 써요. 2번 15번인 거. 아 14번 4번. 또 4번 나왔어요. 제가 10점 잘못해가지고 맞은 거였는데 맞았어? 누구 거 잘못했어? 승진이요. 하나 더 올려가? 80이요. 와. 그럼 말하면 어떡해. 축하해. 와 승진이가 그러면 거의 2등이네. 재빈이가 있잖아요. 아 재빈이가 있네. 없으냐 기시. 사실 이렇게 하면 나도 알거든. 너네들도 약간 좀 전체 민망하다 솔직히. 근데 내가 자꾸 이거를 자꾸 막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솔직히 공부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 공부 왜 하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는 왜 가고 싶어? 스카이는 왜 엄마는 가라고 하실까? 취업 잘 되는 거. 그것도 있거든. 분명히 그것도 있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거야. 내 딸이 스카이를 갔어. 내 아들이 스카이를 갔다?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잘, 거의 집안에 경사진이야. 경사 맞았어요? 나는 잔치했어. 아, 진짜 농담이 아니야. 장치했어, 진짜. 근데 이제, 그런데 반대로 창피하기도 하지. 시험 못 보면 그게 공부의 동기야. 좀 팔려야 돼 좀. 아씨 이런 막 아니 왜냐면 나 좀 안타까운 게 너네 부모님들 일하시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있잖아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거든 항상. 공부에 대한 대가도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 누가 돈 좀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 공부의 동기 부여가 좀 약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반에서 1등부터 30등까지 1등은 연봉이요. 30등 연봉 2,500만 원. 한번 공부 졸라 싫어할 거야 진짜. 진짜 그런 거는 아마 그래 진짜. 그래갖고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어떤 회사에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승진 시험이 있어. 승진하려면 영어 시험 나가. 대부분 그래. 아빠 혹시 되지? 네? 아니야? 왜 웃었어? 혹시
엄마나 아빠 영어 공부 하셨다 옛날에 아니면 지금 하신다 미국 갔다 왔어요 어? 미국 갔다 왔어요 아니 미국 가는데 영어 공부 해야 됐어 나도 아직도 영어 공부 했다 언니? 아무도 없어 너도 미국 갔다 왔어? 아빠가 갔다 왔는데 어 왜? 아빠가 갔다 왔는데 아빠가 갔다 왔어 미국 어디? 설마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나랑 친구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 아. 잠깐 까먹을까요? 근데 얘네도 진짜 못된 게 뭐냐면 아빠가 가끔씩 일하느라 엄마도 바쁠 수 있잖아 그래갖고 너네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모를 때가 있어 맞아요 그치? 그리고 너네 생일을 까먹을 때도 있고 맞아요 가끔 니네 이름도 헷갈려 맞아요 헷갈릴 수 있어 승신인지 뭐 승은지 너한테 승우라고 하고 뭐 승진을 하잖아 엄마 그런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아빠 나이 모르잖아 아빠 생일 언제? 모르잖아 이 새끼야 쥐도 모르면서 쉬. 너 아빠 생일 언제야? 쥐도 모르면서 지네 생일을 존나 챙겨 아빠 회사 위치 어디야? 뭐? 모르잖아! 안 알려주면 좀 야, 야 그런 건 니네가 관심 있게 물어봐야 돼 아빠 회사 어디 다녀? 안 알려주면 아빠 생신을 얘기하지 진짜 너무한다 7월 안 돼? 어제였어요 그거 뭐 했어 어제? 야 어제였는데 아, 유림아 아 그리고 이번 주에 나 휴가 가다 좀 와 어? 너 있었는데? 없어? 휴가 없어? 이번 주에? 다음 주로 갈 수 있고 근데 계약 언제야? 8월 22일 에이? 너네는? 그러니까 광복절 이전이니 이후니? 이후야 다 갑니다 너는 재현아 너 진짜 너 정말 잘하는 거 왜냐면 초6반 가면 난리다 진짜 난리다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하고 그래 그런데도 난리다 자, 그 다음에 리딩 한번 펴보세요. 리딩, 자, 손 들어보세요. 리딩. 숙제. 리딩. 자, 1번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아, 뭐야, 손 고쳐서 줄까요? 안 돼요? 어, 해약적인 거 아시는 거. 아, 자, 2번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같은 거 보자. 자, 3번. 아, 3번. 3번 틀렸어? 네. 4번. 5번. 5번. 아. 6번. 6번 틀린 사람 없어. 7번. 8번. 8번. 9번. 9번. 10번. 10번. 11번 어 9번 하고 10번 같은 거 할까? 네. 아 8번 오케이 11번 12번 12번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단어 찾고 예. 해석해줘 난 문법은 틀린 문제 해석 괜히 나 리스닝 어디 할 차례예요? 14화 디테일 14화 디테일 자, 이거 빨리 적어주세요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얘들아 네 이거 위주로 수업하겠습니다 야 이제 초등 이제 여섯 7살이 학교 갔네 이제 그 이제 왔어 네? 중학 아 저요 어 이제 원래 8살 학교 갔잖아 이제 아 그 이제 너네 만 나이로 해야 되니까
원래 너네가 만으로 7살 밖에 없거든. 네. 아, 만으로 6살 밖에 없다. 이게 만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일 지나면 지금 나이에 4살 빼고, 생일 안 지나면 지금 나이에 2살 빼고, 생일 안 지나면 너 몇 살이야? 12살이야. 너는? 11살이야. 너는? 생일 지났어? 네. 몇 살이야? 13살이지. 자, 언니라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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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생일 지났어? 어? 지났어. 지났어? 그럼 너 만 나이로 12살이네? 13살? 14살이네? 네. 14살이네. 존나 누구냐? 선생님은 29살. 어? 우승은 뭐? 37까지 팬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래도 31이야, 31이야. 뭐? 29살. 그러니까 30이나 31. 어? 우리 조회지? 아들은 10살. 10살이요? 뭐? 어? 뭐? 하반 차린 지 11년.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와! 자, 보세요. 자, 1번 보세요. 1번 해설이 어딨나? 아, 니네 해왔던데 이거 모르는 거야. 네. 아, 저 9번은 잘해라. 9번 시험에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아, 저 근데 해왔던 게 몰라서 찍었는데 맞아. 아, 저도요. 모른다고 찍으면 맞겠나? 자, 우리 지안이, 아, 지안이. 자, 혜연이 the bus passenger. 스승님은 어. 신경하고 있다. 어? 신경하고 있다.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trying, ing는 동사야, 아니야. 아닙니다. 네. 동사의 ing 중에 동사 아니야. 네. 알았지? 그럼 trying부터 가로. A few sentences까지 가로. 허리드가 동사야, 허리드가. 이해됐어?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주어가 앞에 있지. 그럼 괄호를 했지. 그럼 동사가 이렇게 나왔지. 얘는 해석하지 마봐, 일단. 알았지? 그럼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알았냐? 아니면 굳이 하고 싶으면, 괄호하고 있는 주어는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야, 이해되냐, 지금 이거? 다시 한다, 해. 집중. 해석 니네 한글을 써봐. 써보지. 트라잉 투는 노력하는 이란 뜻이야. 노력하는.